이것저것 골라서 싸먹는 재미. 손으로 먹는 즐거움과 편안함이 가득한 쌈의 묘미.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쌈을 찾아왔는데요. 어머, 여여여 깻잎이며 그리고 배추며 신선한 채소에 한 쌈씩 다들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아니 도대체 어떤 쌈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생선이에요? 그냥 먹는 것보다 쌈 싸 먹으니까 더 맛있어. 쌈은 항상 육류만 먹는 줄 알았는데 생선에 싸 먹으니까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있네요. 평소에 쌈 하면 돼지고기, 소고기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특별한 쌈을 찾는다면 바로 생선 쌈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 일반적인 신선해요. 쌈밥은 가라. 예. 이곳에서는 생선 쌈밥이 대세인데요. 생선 쌈밥의 비밀을 파헤치러 주방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팔딱팔딱 뛰는 것이 아유 아주 싱싱하다. 근데 이건 무슨 생선이래요? 이거는 가을에만 나오는 가을 방어고요. 저희는 모든 생선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나오는 생물로 잡아서 해드리는 거예요. 야. 지금 이게 철인가? 네, 여기 지금 방어가 제철이에요. 아, 슬슬 방어 먹을 때가 왔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맛이 더 좋아진다는 방어. 요즘 한창 인기를 몰고 다니는 생선이라고 하죠. 아유, 살도 그냥 토실토실 올라온 것 좀 봐. 이곳에서는 꽁치, 고등어, 볼락 등 다양한 생선을 만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생선에 아무런 간을 안 하나요? 이거 간을 해놓게 되면 얘가 하루만 지나가고 30분만 지나가도 이게 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손님들은 짠 거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소금 간을 전혀 하지 않아요. 손질된 생선들은 이제 그릴 위에서 바싹바싹 고소하게 익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분 정도 앞뒤로 골고루 익혀주면 된다고 합니다. 기름은 쑥 빼고 맛은 더하고, 그리고 생선 쌈밥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쌈채소 아닙니까? 쌈채소가 또 신선해야죠. 언제 그렇죠. 봐도 채소가 참 싱싱해 보인다. 색깔이 좋아요. 오, 저희 밭으로 돌아가겠네. 아버지가 밭에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상추랑 깻잎, 치커리 이런 거는 다 여름에는 그걸로 쓰고요. 가을에는 배추, 통배추를 뽑아다가 알배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여기 거죠? 여기 세월의 흔적이 담겨있는 비법 아닌 비법이 있다고요? 바로 장독대에 담겨있는 이 쌈장이 그 주인공. 이거는 시중에서 파는 쌈장이 아닙니다. 저희 엄마가 담아주신 된장, 막장, 매실 액기스로 만든 거예요. 와, 숙성을 해서 손님들한테 내드리는 겁니다. 진땡이네요. 이곳에 생선 쌈밥만큼이나 인기 만점인 것이 있었으니 바로 쌈밥과 환상궁합을 자랑하는 황태해장국 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속초의 명물 황태와 무로 시원하게 우려낸 육수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황태해장국. 깔끔하면서 담백한 국물 맛이 예술이에요. 이것만 먹어도 든든할 것 같은데 거기에 밥도둑인 생선 부위까지 함께하니 한상 그하게 차려진 생선 쌈밥 먹고 싶은 사람 여기 여기 붙어라.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삼겹살 쌈은 많이 드셨는데 생선은 잘 못 드셨죠? 저 도톰한 살을요 싹 쌈에 넣고 싹 먹으면 이 황태 국과 같이 굉장히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굉장히 씹는 게 좋아요. 오, 맛있겠어요. 예. 동해안의 기운을 가득 담은 신선한 생선들과 쌈밥의 만남이야말로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한 쌈 가득 먹으면 입안엔 즐거움이 가득. 크게 싸먹으면 싸먹을수록 든든해지는 생선 쌈밥. 아이 같이 좀 먹어요. 맛있게 드시네요. 쌈하고 생선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더니 느낌이 아주 아삭아삭하고 아주 맛있어요. 집에서는 냄새 나고 일단 복잡하고 향 자체가 번거롭잖아요. 근데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해주니까 맛있죠. 마지막으로 생선 쌈밥을 더 맛있게 즐기는 꿀팁. 이곳은 오전 7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고요. 연중무휴라는 사실. 수용 인원은 40명으로 주차 또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한 맛의 생선구이. 그릴에 구워 기름이 쏙 빠져 식감은 배가 된 생선과
직접 키워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쌈의 만남. 특별한 쌈을 즐기고 싶을 땐 생선 쌈밥 어떠세요?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선이 맛있고 영양가도 높다는 건 아는데 네. 집에서 한번 생선을 구울라 치면 한 이틀을 진짜 그 냄새 빼는데 연기 나죠. 뭐 냄새 나죠. 기름 튀기죠. 정말 힘든데 갓 구운 제철 그 생선에다가 네. 흰 쌀밥에 딱 올리고 그거를 쌈으로 딱 싸먹는 이 맛. 야, 이건 정말 영양 만점에 아주 별식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요, 이 집은요. 사장님, 저희 고등어요, 이면수요 이렇게 주문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오, 오. 아까 방어 보셨잖아요. 예. 이 제철 생물을 제대로 쓰기 때문에 봄에 가면 봄대로, 여름 가면 여름대로, 가을, 겨울대로 시시때때로 제철 생물을 그냥 공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원래 최고의 네. 맛집은 예. 최고의 신선한 재료를 쓰는 맛집이 최고의 맛집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런 의미에서 아주 매력적인 집이었습니다. 예. 자, 항상 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육류를 밥 위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장에 찍어서 네요. 쌈에 싸 드시는 걸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쌈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게 그렇거든요. 이번에는 라이라이 중화풍 쌈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쌈 요리 가시죠. 싸먹는 재미가 있는 쌈요리. 그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가 볼까요? 어디 보자. 잠시 둘러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외식 메뉴 짜장면이며 짬뽕이며 탕수육이 있는 아니 중국 요리 식당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쌈요리가 있다고요? 쌈관으로 주게요. 쌈관이요. 진짜 있네. 쌈 싸먹는 짜장면이 있대요. 요즘에 손님들이 이제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에 이제 재미도 좀 주고 또 모양도 좀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좀 이게 한 단계 이렇게 좀 높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쌈 싸먹는 짜장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보시죠. 모양도 틀려요? 음식의 실체. 희한하네. 채소쌈 대신 덜덜덜만 먹는 밀가루빵인 꽃빵과 함께 먹는 짜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와, 아주 흥미해요. 요리 삼매경에 빠져 분주하게 돌아가는 주방. 쌈 싸먹는 짜장면 만들어 봅시다. 아, 뭔가 새로운데요. 육류 고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해산물과 채소로 맛을 낸다는 짜장면. 수많은 재료들 사이 보이는 빨간 무언가? 이건 뭐예요? 매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매운맛이 청양고추하고는 조금 틀려요. 이게 좀 단시간에 되게 센 매운맛을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느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초창기 할 때부터 계속 이걸 써왔어요. 중화 요리의 매력은 눈길을 사로잡는 불쇼가 아닐까 하는데요. 엄청난 불길과 함께 재료를 볶아줍니다. 중식 음식을 하면 이제 화력이잖아요. 그래서 불맛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센 불에서 아무래도 조리를 하게 되면 이제 우선 재료의 손실이 좀 적어요. 뭐 식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틀리고요. 주문이 들어온 후에 조리에 들어가 시간은 뭐 조금 더 걸리지만 신선한 재료의 맛은 그대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뽑는 면도 바로 살만해 쫄깃함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얀 꽃빵까지 준비하면 달콤하면서 감칠맛 나는 맛으로 인기 만점인 쌈 싸먹는 짜장면이 완성됩니다. 아, 저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겠죠?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는 짜장면이라고 하기에는 뭐예요. 이거 그냥 작품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좀 쫙 비벼봤고요. 꽃빵 위에다가 쫙 얹어갖고 딱 한 입 먹는 기분. 정말 쌈 싸먹어. 이 표현이 왜 그런지 알 거예요. 짜장면에 맛과 예쁜 비주얼 그리고 그쵸. 재미까지 더했다. 기름부터 생소한 쌈 싸먹는 짜장면. 그러나 달콤하면서 매콤한 맛에 중독돼 자꾸만 생각날 것 같은데요. 꽃빵하고 싸먹는 짜장면. 어우 재밌겠다. 처음에는 양이 좀 적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빵하고 같이 먹으니까 충분해요. 이게 양은. 남짜장만 좀 느끼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맛은 다른 것 같아요. 담백해 좀 약간 느끼하지 않고. 짜장면을 쌈을 싸먹는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우면서 뭐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햄이랑 싸먹으니까. 김이 무락무락 윤기 흐르는 모습이 보이나요?
이제는 짜장면도 하나의 요리처럼 즐길 때가 왔습니다. 붓빵과 함께하는 환상의 조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퓨전 중화 요리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 이곳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영업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라는 사실. 아 맞다. 수용 인원은 60명으로 주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맛, 똑같은 모양의 흔히 먹었던 음식일지라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다가간다면 요리의 재발견이 될 텐데요. 재미있으면서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을 때 한국인 입맛에 맞춘 매콤한 맛의 매력. 쌈 싸먹는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